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와서 물을 주다 보니까 이 아레카 야자는 너무 많이 잘 자라서 물이 다 모자라서요. 이제 분갈이를 하려 하는데 큰 화분으로 할까, 두 개로 나눌 폭이 나눌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었는데 두 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커피 분갈이 하다가 왼손에 카메라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하다가 뿌리의 90%를 다 손상시켰는데도요. 걔들이 잘 살아나서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그 도자기 화분들은 손바닥으로 두들겨도 잘안 되기 때문에 이 꼬챙이 같은 걸로 가장자리 흙을 다 뜯어낸 다음에 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이게 그리고 여러분 분갈이 안 하면 나중에 이게 폭파됩니다. 뿌리가 되게 잘 돼서 어느 날뻥 터집니다. 너무너무 오래 놔두면요. 그리고 분갈이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결국 얘를 부셔버리죠. 그렇지만 저는 화분도 누군가가 준 선물이거나 그래 그 추억 누군가와의 추억 때문에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내서 계속 쓱꼬챙이로 이렇게 해서 이 가장 가는 꼬챙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살살살 해서 뿌리 손상이 되도록이면 적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것도 마사토가 적었구나. 아, 이 당시는 아무래도 얘가 산지 얼마 안 돼서 아레카 야자가 작은데 큰 화분에다 심느라고 이렇게 심었나 봐요. 얘를 칼로 자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뿌리에 손상이 약간이라도 오니까 되도록이면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치는 건 그렇게 많이 손상이 안 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한개 9,000원 주고 작년에 샀던 건데 너무 잘 자랐네요. 여러분도 화분보다 화초가 너무 작을 때는 이렇게 밑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화분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런 거 깔면 흙도 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제가 굉장히 작았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화분에 맞게 이런 걸 집어넣고 했던 거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후야에 이어서 이 아레카 야자 역시 굉장히 물이 없죠? 이래도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이는 건 과습이에요. 벌레의 침공에 의해서도 죽지만 그러면 얘네들을 손상 없이 적당히 두 개로 분리해야 되겠죠? 너무 자라면서 이렇게 뜬 거니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를 살살살 분리해서, 얘네들이 꺾어지네. 그래서 화분을 두 개로 만들기로 했어요. 화분도 세 종류로 샀는데 어떤 게 제일 어울릴지 고민하다가, 가장 비슷한 이 화분 두 개로 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분갈이 때 소독 잘하고, 원래 처음 사들여 올 때, 그래서 얘는 병균은 없는데, 최근에 샀던 것 중에 제가, 저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소독을 안 하고 한 거가, 항상 뭐든지 벌레가 있는 건 아닌데, 어쩌다 저도 소독 안한 거에 벌레가 있어서 세이브릿지 야자하고 해피트리에 그 깍지벌레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호야에게도 옮겨서 일단 퇴치했다 그랬는데 완벽한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테이블 야자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거기도 좀 옮겼네요. 얘는 손상이 없기를 같이 또다 밀식 재배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전에는 얘가 좀안 이쁘게 됐는데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뿌리는 자르고 예, 잠시 또 깔망을 깔고요. 화분에 비해서 구멍이 적어가지고
지난번에는 화초가 너무 화분에 비해서 작아서 화분을 밑에 깔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잘 자랄 거고, 뿌리도 워낙 잘 자랐고, 그래서 먼저 화분보다 크지만, 네. 작은 화분을 밑에 깔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마사토 중립입니다. 저는 마사토 중립을 밑에 깔고요. 그 다음에, 상토와 그 펄라이트 중립을 3대 1의 비율로 합니다. 근데 상토를 쓰는 이유는 전에는 몰라서 뭐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상토는 국가에서 그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이거는 그 관리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상토에 물론 펄라이트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토만 이거를 쓸 때는 그 뿌리 내리기, 수경 재배나 뭐 그런 거 해서 할 때는 요걸로 씁니다. 그거는 영양분이 얘가 많고, 물 빠짐이 많이 안 좋아서 보습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예. 이거를 섞어서 쓰니까, 예. 하여튼, 펄라이트 2대, 이거 지금 1대 3이니까, 쟤는 펄라이트 2컵과 지금, 상토 6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애들을 붓고요. 아, 안 보일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붓고요. 그게 워낙 커가지고 이거 갖고 또 택도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그렇듯이 두 가지 유기질 비료를 씁니다. 주로 이제 채소들을 재배할 때 주로 쓰지만, 뭐 텃밭에서요, 제가 하는 거는. 예, 한 움큼 집어넣고요. 상토와 펄라이트 섞은 거를 그 위에 씌우고요. 더 조제해야겠네. 좀더 넣고요.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고, 요 정도면 좋겠다 싶으면, 근데 얘를 지금 가위를 소독해서 잘라야겠습니다. 원해용 가위를 또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지금 맛가위를 가졌습니다. 소독하고요. 어쩌다 소독 안한것 때문에 호야의 꽃을 못 보게 돼서 참 아쉬운데요. 세이브릿지 야자는 도착했을 때 벌레가, 그 깍지벌레가 있어서, 제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더라. 해피트리 샀을 때 거기가, 있었던 걸전 몰랐고요. 몰랐는데, 호야는 길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해피트리는 밑에 있었고, 그게 닿아서 벌레가 있었나 봅니다. 해피트리는 잎사귀를 다 잘라버리고, 가지만 남겨뒀는데, 아마도 잎사귀 날 겁니다. 가위로 얘를 자르고요. 상당히 많이 자르긴 하지만 이 정도 자르고요. 그다음에 봐서 요 정도면 되니까 더 흙을 넣어야겠네요. 한번 더 작은 유기질 비료를 넣겠습니다. 조금 더 유기질 비료를 덮고요.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는 제거해야겠다. 제거. 상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갖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이걸 버리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게 벌레 먹은 것도 아니고 아, 그동안 잘 자랐으면 얘가 영양분만 떨어진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기존에 사용하던 거에 뿌리를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넣습니다. 흙을 버리라 하지만 흙을 버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나무들이 흙을 다 버리면 지구 밖으로 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흙을 어떻게 버리냐고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재활용 쓰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게 지금 벌레 먹은 나무가 아니니까 그대로 상토하고 얘는 영양가가 다 사라졌으니까 상토하고 섞어서 이거 기존의 흙입니다. 얘가 쓰던 거. 얘를 상토에다 섞어서 이 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벌레 먹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화초 키우다 보면 대부분이 다 밖에서 오는 거죠. 새로 사온 거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몸에서 묻어온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온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에 소독해서 하루 이상 말려가지고요 다시 재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 거기에 무겁기도 하고요 버릴 때. 지금 그걸 따로 버리는 아파트는 이제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뭐이 밑에다가 뭐물줄때 남긴다 하지만 저는 안 남깁니다. 그리고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이게 물을 한번 주고 좀 있다가 몇 분, 30분 이상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주고 또 30분 이상 지나서 또한 번, 세번 주면 이게 저절로 그 뿌리와 흙이 그 공극이 없어지고 얘가 좀 내려갑니다. 전에는 이그 물줄만큼만 놔뒀더니 쑥 더내려가서 화분에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분갈이 일단 마무리하죠. 기존 흙과 상토를 섞어서 더 넣고요. 굉장히 화분이 커서 그런지 엄청 필요하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벌레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피가루를 저는 위에다 뿌려서 다시 살짝 또 흙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거의 끝까지 다 이렇게 흙으로 채운 다음에요. 물을 주는데 물을 줄때 주의할 점은 요거를 살짝 위로 잡아당기면서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눌려서 뿌리에 그 어떤 게 생길까봐 살짝 올리면서 잡아당기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흙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도 얘를 그냥 물을 집어넣으면 얘도 같이 가라앉고요. 이 화초도 같이 화초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위로 잡아당기고 물을 주면 얘는 잘 성장합니다. 네, 분갈이 물 시원해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레카야자 분갈이 끝.